안녕하세요. 박효준의 술술 영어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인데도 이렇게 공부하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네. 열심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도 영자신문을 배웠었고요. 오늘도 역시 영자신문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배웠던 내용 기억나세요? 아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빵집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만큼 어쩌면 더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꼬마 아이가 취업을 준비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네자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읽어주면, every child. child는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어린이 또는 어린아이라고 볼수 있는데, every가 붙었기 때문에 해석을 같이 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every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모든 아이들. 자,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은, 어 주림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잡은 잡인데 주림잡가 이렇게 우리가 한 단어로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주림 하면은 꿈 그렇죠. 잡 하면은 직업 합치면 뭐가 될까요? 주림잡 그렇죠. 그런 말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꿈의 직업 좋고요.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꿈의 직업도 좋을 수 있고, 꿈의 보다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꿈꾸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죠? 갖고 싶은 직업, 그런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자, 그래서 꿈의 직업을 갖고 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꿈의 직업이 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렇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해석을 해봤을 때는 모든 아이들인데 왜 단어는 정작 칠드런이 아니고 차일드가 나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i 일드하면은 어린이 한 명인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에브리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올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예를 들어 이 말을 그대로 바꾼다고 하면 올다면 하면 아마 우리가 어린이 썼다면은. 칠드런을 썼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에브리를 쓰다 보니까 칠드런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칠드런은 복수 그러니까 여러 명 여러 개 복수명사 근데 에브리 뒤에는 복수를 쓰면 안 되고 그것의 반대 꼴인 단수를 써야 된다. 그래서 단수명사를 써야 된다는 문법이 있는 거죠 규칙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해석은 여러 명 같지만 정작 이렇게 한 명처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고요 자 고다음 그 문장 보겠습니다 이번 문장 보시면은 이수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나름대로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서 해석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부터 하겠습니다 it 이것 자 일단 이슬 이것으로 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이시라는 게뭘 가리킬까요 어떤 걸 가리킬까 이시라고 했던 단어가 이신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자 앞에 보셨을 때 에브리 차일드를 이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거를 아 j 임자이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은 이것으로 하더라도 속으로만큼이라도 아. 꿈의 직업 아 그거라고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속으로라도 그래서 대명사는 읽는 건 좋은데 대명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해는 명사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 그들로 읽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확히 대의가 뭘 가리킬까요 어떤 걸 가리킬까요 대의가 앞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복수명사를 찾아보면 줄임조합은 아니고 그쵸? every child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표기는 단수로 하지만 읽을 때는 he or she 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부를 때 대명사로 그게 아니면 they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grow up 뭔지 아세요? grow up 그러고는 뭔가 이렇게 성장인데 업이니까 위쪽이니까 그렇죠 자라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랐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자랐을 때는 당연히 성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스무 살 이상이라던가 그래서 그들이 자랐을 때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뭐뭐뭐뭐한 직업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데이와 요 데이는 앞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땐 그들을 읽더라도 마음으로는 아이들 그들이 허투get 갖기를 희망하는 또는 바라는 또 job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조로 보시면 지금 썼던 게 at is 명사 이렇게 쓰고요. 여기까지만 적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사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수식 덩어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문법은 맞으나 정작 얘를 붙여 세석을 하셔서 궁극적으로 이 덩어리를 이잇과 동격으로 봐주셔야 해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구조였다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one young girl. 자, one은 한 또는 한 명. 그 다음에 영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영. 보통 영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영 하면은 여러분이 보통 젊은으로 봐야 좋습니다. 젊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젊은 소녀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젊은 소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젊은 남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어린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실 때, 젊은을 해봤는데, 어, 이상하네? 그럼 어른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영, 어린, 소녀. 그 다음 보시면은, to, wait. 자, 근데 제가 이제 다 적은 다음에 정리해 드릴 건데요. to w i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읽는 법을 원래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이거죠. 기다리는 것, 자, 소녀는 기다리는 것을 원했다가 아니고 did not 부정하죠. 그죠? 뭡니까? 기다리길 원치 않았다. 좋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 이제 한 가지 정리드릴게요. 약속했던 거, 자 영어에는 투더하기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동사 아시겠죠? 투동사가요 명사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명사 자리 그리고 투동사라고 하는 게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동사라고 하는 게 부사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라도 일단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보시면은, 그럼 결국 투동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 내에 봤을 때 들어갈 수 없, 없는 위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다 들어가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쵸? 동사 자리 빼놓고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동사 빼고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보고서, 아니, 이거는 정해진 자리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뭐냐면 부정사입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부정사. 근데 스펠링상 투로 시작하고 그리고 영어에 또 not, no 이런 부정어가 또 있다 보니까 헷갈릴까봐 투라는 말을 붙여서 투부정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리가 정해진 게 없어서 부정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각각 자리에 따라서요. 해석이 달라져요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뒤에 뭐가 뭐가 명사가 오고 막 그러기도 하겠지만 거기까지 뭐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만 해보면은 얘는 뭐뭐 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자리로 가면은 끝이 것으로 끝난다는 거 해석하실 때. 그 다음에 형용사자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해가 되기 전에 다이어리 구입하시면 은 거기에 계획 같은 거 쓰는 칸에 things to do 이런 거써 있어요. 혹시 아세요? things to do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이 뭘까요? t h i n g s things인데 to do things 뭐겠습니까? 뭐뭐 그쵸? 그렇죠? 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투동사가 형용사자로 들어가면 뜻이 뭐뭐 할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뭐, 할. 그리고 만약에 똥태면 뭐, 뭐, 되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자리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은 뭐, 뭐, 하기 위하여가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이투 웨이트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에 들어가 있나요? 투웨이스의 위치. Did not want라고 하는 동사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 즉, 이 중에서 보셨을 때 명사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 것이라고 읽은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투동사라는 건 독해하실 때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바뀐다는 걸 아셔야 완벽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아셔야 될 팁이에요. 꼭 아셔야 될 팁. 자.